그러면 이제 공은 체육인 되면은 되게 뭐 어떤 좀 부상들이 이렇게 오게 됩니까? 아, 부상은 이제 제가 뭐 아파트 새 걸로 이렇게 온다든지. 네. 아파트 새 걸로 와요? 아파트도 저거 벤츠 뭐 승용차 이런 것도 벤츠도 와요? 네, 와요. 아, 공은 체육인이? 공은 체육인도 되는데 그 시합 상황에 따라 그 현 정세에 따라서 그다음에 그 종합대회가 가서 저희는 이제 개인 종목 이경이라는 이름을 달고 이제 국위 선양했잖아요. 예. 그다음에 이제 뭐 북한에는 축구, 예. 탁구, 예. 이제 국위 종목은 예. 북한 선수 팀이 1등했을 때 그 예. 여기서 말하면 인기 종목이 1등했을 때는 더 상이 커요. 아, 예. 축구, 탁구 이런 인기 네, 종목은 네, 상이 네, 크고. 네, 네. 지금 저는 아파트 받고 벤츠 받은 건 좀 그보다 작은 거예요, 그러면? 네, 그게 뭐 기준이 뭐 아파트는 어느 대회에서 1등하고 뭐 벤츠는 이런 기준은 없지만 네. 그 시합 끝나고 왔을 때 이제 뭐 김종일이가 예. 지금은 김정은이죠. 예, 예. 김종일이가 만족하게 봤다. 이번에 그때도 축구가 좀 인기 종목이었어 가지고 포커스를 걸고 봤는데 축구가 우리 그때 유대 때는 처음에 스타트 시작해서 두 게임에 아웃됐어요. 아, 그래요? 예.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메달 개수도 많고, 나라별로 예. 랭킹 엄청 이제 많이 땄어도, 예. 크게 혜택을 조금 못 봤어요. 결국은 최고 지도자가 기분이 좋으면 좀 잘 주고, 네. 공식적인 기준이 없는 거네요. 네, 결국 우리 같은 경우는 연금을 뭐 100만 원까지 준다든지 여러 가지 포인트 제도가 있어도 공정하게 해서 하는데, 그런 없어요. 그냥 혜택은, 예. 대통령이 김정일이가 기분 좋아서 이번에 아웃 잘했다 좋아. 알겠습니다. 그다음에 이제 4대륙 뭐 일본에서 특히 했을 때는 더 혜택이 커요. 어쨌든 우리 이경희 선수는 전체 체조 선수들 뭐 이런 데서 혼자만 그렇게 공은체육관까지 올라간 거죠 결국 거기서는. 네, 네. 아, 그러니까 거의 훈장 우리 기로 치면 거의 훈장 탄 거네요. 훈장, 체육 선수가. 리듬체조계에서는 또 체육계에서도 또 여자 종목이잖아요. 예. 남자 없는 종목 리듬체조 하나예요. 남북한이 통틀어. 아, 거의. 네. 아, 그러면 한반도에서 최고의 훈장을 받은 셈이네요. 그러니까 북한에서는 네. 솔직히 지금 여기서 얘기 그냥 자랑이 아니지만 다 네. 받았어요. 뭐 명예, 네. 뭐 훈장, 네. 뭐 아무튼 대우는 명예. 하여튼 여자하고 리듬체조고 여자 하나밖에 없는 종목이고. 예. 네. 네, 그때 아파트는 몇 평짜리 받은 거예요? 아파트는 그러니까 운이 안 좋아서 못 받았어요. 아, 원래는 주기로 돼 있었는데. 그러니까 1등 이렇게 3관왕하면 당연히 대상은 되는데 아... 그런 부분이 네. 뭐 기준이 없어요. 그렇게. 아, 그래요? 네.